우리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합니다. 우연찮게 알게 된 것,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우연찮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루를 이게 혼자 보내는 거 이야기를 될 수도 있겠어요. 혼자 시간을 많은 사람 많잖아요. 정년한 사람들이라든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혼자 있으면 그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숙성된다, 성숙된다, 발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숙성되고 성숙되고 발효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 내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는 것만 했는데요. 한번 저는 이제 그 루틴은 그렇습니다. 하루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 이렇게 이제 직장 가는 것까지 이제 좀 얼굴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한 두 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그 제가 생각을 말했던 그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그런 느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잠자는 것은 그냥 자잖아요. 이런 잠자는 것은 자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을 그냥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이제 눈에 대한 감각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눈은 밖으로 향하는 거니까요. 눈을 안 쓰니까 이제 안쪽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뭐 그런 여러 이야기 하죠. 맞습니다, 이제. 그 눈을 갖고 있으면 정말 많은 그 사건, 사고들, 과거가 쭉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음이라고 그러죠. 관세음보살. 보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어떠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이제 욕심 먹었잖아요. 아시는 바대로.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돈을 버는 만큼 제가 그 직장에 요구한 행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직장에 어떤 삶으로 살아줬고 또 그렇고 이제 집에 와서는 또 이제 그 가족의 아버지 혹은 남편 뭐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나대로 나만의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나대로 나만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혼자 있다는 것도 적적하죠. 적적함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처럼 뭔가 그런 것으로부터 격리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적적함도 있지만 외로움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 외로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방에서 이제, 선불교의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등 쫙 펴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 밥 먹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자, 그건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리고 또 뭔가 인도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뭐가 있겠죠. 어떻게 가짜로 앉아 있겠어요? 뭔가 앉아 있는 재미가 있겠죠. 선방에서 이렇게 10시간 동안 눈 감고 앉아 있는 거기도 만약에 재미가 없으면 하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렇게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뭘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있게 되거든요. 저는 혼자 있잖아요. 와이프 출근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저 프로그램 있잖아요. 일어나서 유튜브 하고 자고 먹고 그다음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와서 와이프 오면 또 이제 와이프랑 또 치료받고 하고 그리고 또 자고 이런 거잖아요.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저 60년 이상 되신 분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60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난말로 그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누가 날 쫓아내면 밖에서 나는 도로가에 앉아서 명상을 하겠다. 그 인도 같은 남방 불교는 가능하잖아요. 춥지 않으니까 밤에도 그 도로가에서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도 있죠. 결국은 인생을 거는 거죠. 내면을 보는 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는 북방 쪽이잖아요. 춥잖아요. 겨울에 사계절이 떨어져 추워서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혼자서 살아가는 그럴 때는 혼자 어떻게 그래도 심심하냐고 재밌게 살까에 대한 궁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그중 하나가 걸린 거죠. 눈을 감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앉아 있으면 힘들 거예요. 세상에 모든 아무리 쉬운 거라 할지라도 처음에 뭘 시작한다는 건 어려워요. 혹시 눈을 감고 1시간, 2시간, 3시간 쭉 앉아 있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감고 앉아 있고 내가 밖에 보지도 않고 나만 조용히 있는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즐길 수가 있어요. 계속 앉아 있으면 웃긴 일이지만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내가 바깥에 있지만 내가 눈을 감고 쭉 앉아 있으면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어떤 그 모드라고 그러잖아요. 모드, MODE 우리가 어떤 변화, 그러니까 둘일 땐 둘일 때 살고 혼자일 때 혼자 살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우리 행동에 대한 변형이죠. 둘일 때는 둘이 있고 가족일 때 가족끼리 살고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죠. 근데 우리는 보니까 제가 정년에서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혼자 있을 건가? 하루 종일 테레비 볼 건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용감하게 우리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뭐 좀 허리가 좋은 사람은 가부좌 틀고 다리하고 무릎 관절이 없고 허리 좋은 사람은 가부좌 틀고 앉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든지 그냥 등에 벽 등에 기대서 눈을 감고 앉아있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잠자는 것은 완전히 그냥 자버린 거잖아요. 잠자지 않은 상태에서 눈만 감고 툭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뭐죠? 내가 밖을 보지 않으니까 난 내 안을 보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뭐죠? 평화죠. 독립이죠. 그 무엇으로 독립. 다른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에 대한 내가 어떠한 굴림을 받지 않는 그냥 그저 나. 그것은 내가 TV를 보게 되면요. PD들의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 TV를 제작해서 만들 때 시청자를 두고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그 또한
TV를 통해서 나도 재미를 느끼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TV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도한 사람들의 의도성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시끄럽고 뭔가 그런 게 익숙해서 그런지요. 처음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눈 감고 앉아있기 매우 힘들거든요. 몇 초도 못해 눈 떠요.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해보고 1시간 눈 감고 앉아있어 보고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앉아있어 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 보지를 못했을까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삶의 어떤 방법이 생겨요. 숙성하고요. 성숙하고요. 깨달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뭐죠? 발효가 되죠. 그래서 나다움을 느끼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참을 느낄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안쪽으로 생각, 우리가 잠자면 그냥 꿈속에서 이제 그렇지만 잠을 자지 않고 내가 그대로 앉아있고 눈만 감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는 나의 내면과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눈 감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전하면서 고심한 게 이런 제목도 붙여주고 싶더라고요. 최고의 휴식은 눈 감고 앉아서 아주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62호는 혼자서 정련하는 거죠. 혼자서 깨닫고 혼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운다는 것이 가끔은 그 학교 선생님의 말씀이라든가 우리 그 회사 어떤 목적을 배우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 저기 고승들은 그런 게 있죠. 불교의 고승들은 그냥 그 토굴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왜 그냥 앉아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토굴에 앉아 있는 늙은 사람이나 현상 세계에서 그냥 앉아 있는 똑같거든요. 그냥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재미없으면 못 해요. 눈 감고 앉아 있으면 그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잡념이 없어지고 그리고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 외로움도 없어져요. 왜? 다른 사람부터 격리된 게 아니고 나 자발적으로 눈 감고 앉아 있고 드디어 그 바쁜 속에 내 내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 62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혼자 있으면서 나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거기서 뭐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을 보잖아요. 내 눈으로 바깥을 보지만 내 안을 보면 우리가 이제 60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끼고 싶은 게는 우리 그 동양 우리 그 조선 아마 동양철학인지 모르겠 동양인지 모르겠지만 신선노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름이란 말이 있어. 노름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플레이 노는 거죠. 그 신선노름은 우리가 어떻게 노는 거죠? 산 속에서 혼자서 눈 감고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 내면을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늙어지면 어떻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누가 나하고 놀아주지 않거든요. 지끼리 놀지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 혼자 숙성되고 성숙되고 발효되는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신선노름 이러한 것으로서 나의 자신을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노름 성장의 노름 이게 뭐가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영혼의 성장의 노름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62호는 잘 놀아야 돼요. 근데 잘 놀라고 하니까 젊음에 그런 노름이 아니에요. 60에 논다고 하는 것은 신선노름이에요. 60의 신선노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조용히 깨끗하고 조용하게 청정함을 즐기는 거예요. 눈 감고 앉아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을 즐기면 거기서 참이 있고 거기서 거짓은 다 털어져 나가요.
그게 신선놀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60이 되신 여러분, 물론 일한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 60이라는 어떤 뭐죠? 자유로움을 느끼는 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0 이상 돼서 이제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우리 키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선노름. 신선노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선노름하고 사는 첫 방법이 저도 알았는데 이제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 또 다른 신선노름이 숲속에 가서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노인이기 때문에 행동, 제가 60이 돼서 보니까 굳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기껏 걸어봤자 1km, 2km 반경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숙성되고 스스로 발효돼서 그렇게 해서 신선이 돼서 신선을 노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으로 60 이후 100살까지 살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게이트가 문이 그냥 눈 감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눈 감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즐거움이 생겨요. 신선 노름입니다. 감사합니다.